여기 저 소개시켜줘. 아, 쟤구나. 얘들아, 걔 엄청 사랑하는 분이 오셨어. 아니야, 쟤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걔 엄청 사랑하는 분이 오셨어. 인사해. 네. 발냄새만 한번 맡게 해주시면 돼요. 발냄새요? 네. 왜 발냄새를 왜? 얘는 냄새 맡는 거. 아니요, 확인하는 거. 아, 알겠어, 일로 와. 별로 내 발냄새 맡아. 좋은데? 이름 뭐예요? 이놈이 미루, 악놈. 미루? 미루, 얘는요? 막스, 손놈. 막스. 예, 얘네 미루. 둘이 온우이예요. 아, 저기 예. 남매? 예, 한배에서 태어나서. 한배에서? 예, 아. 둘을 같이 데리고 왔어. 아, 그렇구나. 네. 우주, 우주, 우주. 아니, 저기 저 순인회 갔더니 네. 가보라 그래서. 여기요? 예. 우리 집이 큰 게 두 마리 키우는 집으로 통해요. 아, 큰 게 두 마리 예. 키우는 집이에요? 예. 아이고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아닙니다. 아, 요렇게 이 집은 저 남의 집? 여기 누구 집, 누구 집이에요? 저기 네. 집하고 네. 이 집하고 저희 집하고가 친구들이에요. 아. 네. 같이 이렇게 귀촌을 했어요. 같이? 네. 친구분들끼리? 네. 형제끼리도 이렇게 살기 쉽지 않은데? 워낙 오래된 친구들이니까요. 그렇구나. 네. 우리 저 오늘 어디 앉을까요? 예. 이런 데 앉아도 예. 되나요? 어, 이런 좀 앉으세요. 위로 오세요. 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요, 거기 앉을까요? 예. 꽃차 한 잔 드실래요? 여기 우리 메리골드로 만든 꽃. 꽃차? 예. 어이, 좋죠? 저 엄청 좋아하죠? 네. 어? 여기 주방인가? 오픈 주방인가? 거기는 카페예요. 아, 카페예요? 예. 여기 우리 새 집이 같이 노는 곳, 막걸리 마시는 곳.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셋이 이렇게 세 가족이 모신 거예요? 이제 뭐 다들 은퇴할 시기도 되고 아. 그러면서 이제 땅을 구하러 다녔죠. 같이? 예. 아, 새 가족이? 예. 근데 이제 마침 딱 새 집 지을 만한 이런 땅이 마련이 돼가지고. 에이, 그렇구나. 어디 사셨어요? 서울에 살았죠. 아, 예? 서울에 계시다가요? 예. 힘들진 않으세요? 아,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아. 예. 그런 거는 거의 없고 그냥 오히려 뭐 서울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죠, 여기가. 재미지고요? 예. 이런 귀촌 로망은 없으세요? 저요? 예. 저는 항상 있어요. 그쵸? 이게 무슨 차입니까? 꽃차인데. 꽃차. 드셔보세요. 자, 이 이제 재배한 고구마 만든 국감. 감사합니다. 구웠어요. 어머나! 너무 맛있는데? 괜찮아요? 응! 이렇게 살고 싶어. 아, 그쵸. 우리도 이렇게 살고 진짜 싶어. 오래 생각하고 이룬 로망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 애들이 굉장히 개를 좋아하는데 서울에서는 그쵸. 그렇게 어릴 때부터 졸라도 개를 키울 수가 없대. 우리가 다 이제 집을 비우고 하니까. 서울 사셨다면서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그 애들 소망을 전혀 못 들어줬죠. 그러다가 네. 이제 마당 있는 집 가면 꼭 키우게 해줄게 하고 했는데 애들은 다 독립하고. 다 크고 나서 이제 네. 혼자만 잃었구나. 네. 자녀분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다 35, 29. 뭐. 그러면 엄마네? 제가 지금 38이에요. 세마. 그건 거짓말일 것 같은데요. 세마. 아니에요, 진짜예요? 내가 민증을 휴대폰에다 두고 차에 두고 왔네. 근데 어쨌든 뭐 아빠는 진짜 거의 뭐 날벼락처럼 개 양육을 맡게 됐어요. 아, 날벼락이었었어요? 네, 어떻게 하다가요? 뭐, 근데 한 번도 개를 이리 키워본 적이 없거든요.
아, 유년기 때도요? 예. 하여튼 이 집에 입주하자마자 개가 두 마리가 생긴 거예요. 엄마가 그냥 데리고 왔어요? 저 뒷집에 큰 엄마, 친구네가 어디 여덟 마리 낳았다더라 하면서 데리고 올래? 해가지고 뭐 너무 갑작스럽게 하기는 뭐. 아, 한 마리도 아니고? 거기 갑자기? 개 주시는 분이 한 마리만 데리고 가면은 개 학대라고. 그래서 원래 우리는 한 마리만 데려올라 그래. 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두 마리로 결정이 돼버렸죠. 그래, 이 집이 잘 키우겠다 싶으니까 마당도 있겠다. 그때부터 그냥 고생길이 시작된 거죠. 아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강아지 키우는데 뭐가 고생이에요? 개한테 매여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 애들 밥 주고 이리 개 건사하는 일이 그치. 그 집을 떠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요 개가 크니까 주변에 사람들한테 뭐 맡기기도 좀 그렇고. 이제 여기 같이 온 친구 요 삼촌, 우리 개 삼촌한테는 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뭐 이렇게 맡기기도 하는데. 삼촌은 누구예요? 제 친구인데 그냥 이제 얘네들을 중심으로 인척 관계를 형성했죠. 옆집 친구는 삼촌하고 뒷집 친구는 큰엄마 큰아빠 하기로 하고. 예, 그리고 쟤네들이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양육비도 이렇게 조금씩 합쳐가지고 이제 역할도 나누고. 아, 산책도 좀 서로 들어가면서 하고. 아니요, 산책 그다음에 밥 챙겨주는 거는 전적으로 아빠가 다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삼촌은 여기 보이시죠? 이거 다 만든 거예요. 아, 이 손재주가 또 있으시고. 예, 이거 만들고 애들 그늘 저런 거 다 만들고 그리고 견사에 가면은 그 집도 얘네 등치에 맞게. 견사를 또 졌어요? 예. 네. 한번 따로 구경 하실래요? 예. 보여주세요 한번. 네. 보실래요? 예. 이리 내려가시죠. 견사가 있어.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어이구, 류막스는 그늘 찾아 있네. 어디야? 야, 이걸 다 하신 거예요? 저 집을 직접 만들고. 여기 이제 아무래도 바깥에서 겨울에 막 한 20도 내려가면. 이야, 네. 그치. 지금이야 뭐 상관없지만 그때 되면은 혹독하지. 추울 때는 보면은 두 마리 다 안에 들어가서 자기 서로 체온으로. 아, 네. 개 냄새 하나도 안 나고 깨끗하네. 이게 처마가 없으니까 요걸 만들어 주셨는데 이걸 개들이 참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이거 다 고정시켜 놓으셨구나, 이렇게. 흔들리지도 않게. 리버가 이렇게 순하고 이렇게 탁해. 그리고 엄청 정다워. 이렇게 네. 순하고 이렇게 자꾸 다들 환영하고. 네, 정답고 환영하고. 그러니까 너 여기가 좋겠다, 야. 야, 네 도시 사는 개들은 이게 저 로망인데 너희도 로망을 이런. 내는 도시 생활이 뭐야 이러겠네. 예, 우리가 그냥 니네 상위 1%다. 아, 그렇지. 야, 네 도시 개들은 말이야. 밖에서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 저희가 이제 마당 있는 데서 좀 자유롭게 걸으면서 다니게 이렇게 키우고 싶었는데 요 바로 앞이 둘레길이에요. 네, 아이가 예. 여기에 바로 앞에.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요. 예, 예. 근데 얘네들이 사람을 워낙 좋아하니까 팍 뛰어나가면 얼마나 예, 무섭겠어요. 그럴 수 있지. 할 수 없이 우리가 이걸 채우고 있는데 이 아빠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한적할 땐 좀 놔두세요. 하루에 세 번을 산책을 또 따로 시켜요. 와, 아버님 저 아까 살짝 투덜대시더니만 할 건 다 하시네요. 아니, 그것 때문에. 얽매신다고 하셨으면서. 근데 참, 아니, 너무 좋다. 이거 자체가 좋네.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달라요, 매일 풍경이.
진짜. 어디 놀러 가서 만족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사실 뭐 별로 놀러 다니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렇죠. 여기 있으면은 뭐 보고 싶은 꽃도 봐. 지리산보다 좋은 데가 어디 있어? 맞아요. 엄청 부럽네. 엄청 부럽네요. 근데 이 아빠가 애들이 이 정도로 자유롭게 있는 것도 이제 목줄 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완전히 목줄 없이 지낼 수 있는 곳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자 해가지고. 여기서 또 이사 가요? 아니요, 아니요. 저기 남해, 여긴 산이니까 바다 있는 완전 담이꽃 대문 있는 그런 거를 월세 25만 원에 빌렸잖아요. 1년 살이 이런 거? 예, 네, 얘네 데리고 간다고. 잠깐 거기다 풀어놓고 오시고. 예, 네, 그리고 얘네 이제 태우는 차도 마땅치 않으니까. 이제 얘네 태우려고 큰 차를, 중고차를 또 샀잖아요. 아, 샀어요? 예. 네. 아버님, 네? 소비가 좀 헤픕니다. 아니죠. 여기 사시면서 또 마당 있는 집이 필요하셔가지고 월세도 내시고, 차도 바꾸시고. 아니, 참. 야. 아, 당신 다리 다친 거 여기 봐. 왜요? 얘들이 한 1년 좀 안 됐을 때, 그때 막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그치. 그 이제 산책을 데리고 나가서 계속 줄을 잡고 있는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가끔씩 놔주거든요. 근데 내가 한눈 파는 사이에 확 달려가면서 줄을 다리에 감아버렸어요. 나를. 그래서 넘어져가 여기를 다쳤죠. 얘를. 보고 뛰었나 보다. 예. 거기가 마침 또 콘크리트 바닥이 돼가지고. 충격, 흙도 아니고. 예. 그 뼈가 완전히 그냥 한 2년 고생했죠. 2년이요? 예. 네. 큰 거 이렇게 받고 그다음 또 재활하고 빼는 수술까지 하고. 지금은? 지금 이제 거의 완치됐죠. 네, 조금 이제. 지난 5월에 이 그 안에 심을 박았던 걸 뺐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이웃분들이 그렇게 크게 다치게 한 개를 계속 키우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는데 이렇게 주변에서 보기는 저 정도면 개 정이 뚝 떨어졌겠다 할 뭐. 그치? 우리는 근데 그런 생각 안 해봤지. 개 때문이다 뭐 이런 생각을 안 했지. 그래도 좀 조금 이놈 그때 그것만 안 했어도 이놈. 별로 없었어요. 하여튼 뭐 수술하고 누워 있을 때도 그랬고. 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인 걸. One touch and you got me stoned, higher than I've ever known. You call the shots and I follow. Sunrise, but the night's still young. No words, but we speak in tongues. If you let me, I might say too much. Your touch blurred my vision. It's your world and I'm just in. 지리산이 와서 그러시고. 와, 근데 그래도 완치됐다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네. 이 강아지 이렇게 키우면은 너무 좋지 않나요? 이런. 네. 몰랐어요, 진짜로. 강아지 키우는 재미를? 네, 정말 이거는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겠구나. 어머니 지금 손을 놓지 못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얘는 긁어주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도시에 사는 개들 보면 답답하게 보이시겠다. 너무 불쌍해 보이죠. 그 전원주택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네, 그리고 얘네들은 또 24시간 우리랑 같이 있잖아요. 큰 엄마, 큰 아빠 있지, 삼촌 그렇지. 있지, 엄마, 아빠 있지. 이건 복 받았지. 이건 진짜 복 받았지. 우리한테는 얘네가 진짜 우리 생활의 완성? 그치. 네. 사실 제가 일반적인 전원단지에서 그렇게 묶어 키우면 지적하게 바쁘거든요. 아, 근데 뭐 왠지 모르겠지만 묶어 키우는다는 말이 조금 더 안 맞을 만큼 너무 편안하게 보였어요.
이게 지금까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여러 가지들이 아닐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느끼면서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네요. 야, 너 아파서 다리가 아프다, 야. 여기 경치가 엄청 좋죠?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 길 봐. 지리산 등산 해보셨어요? 아니요. 젊은이가 아니네. 젊은이들 지리산 한 번씩 갔다 와야 그래요? 되는데. 예. 난, 38이라네. 젊은이가 지리산 남 안 가고. 저기 저 집이, 저 집이 토리 집이에요. 아, 저 집이에요. 예. 토리 이제 주의할 거 없습니까? 굉장히 활발한 애예요. 막스가 많이 업어줬어요, 걔를. 저 그러면 토리네 갔다 올까? 예. 감사합니다. 저 곶감도 잘 먹고 차도 잘 먹었습니다. 예, 아유 반가웠어요. 또 뵙겠습니다. 또 놀러 오세요. 예, 진짜로 예.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오지구나. 개 있다는 건 사람이 산다는 건데. 너는 어떻게 살 수 있지? 으쌰, 으쌰. 진짜 멋있네. 배타니까 좋네. 오우. 아? 벌써 많이 뱉던 분인데 그 강아지 많이 그 강아지 훈련. 네, 하는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타시면 됩니다. 네네네. 조심히. 네.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야, 그 예. 훨씬 멋있으신데? 저요? 네. 일단 네, 타시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네. 우셔. 우셔. 네, 이쪽으로 우셔. 거기 앉으시고. 네. 네. 저, 이걸 입어야 네. 되는군요. 마을까지는 조금 아하. 시간이 걸려서. 아. 가시다가 좀 춥기도 한데 잘 아. 채우시고. 어우, 이거 타고 가는 거예요? 네네, 여기 앉으시면 되고.
이게 마을이 네. 차량에 못 들어가서 네. 배로만 이동하는 동네라 다 그 자가용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하여튼 출발, 이게... 출발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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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요. 아유, 네. 아유. 너무 기분 좋은데? 한 15분이나 한 20분 가요.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우리 마을 소개해 줄게요. 가시면서 풍경도 한번 보시고 좀 빨리 잠깐 출발할 거예요. 네, 네,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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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동네 안 와보셨죠? 전 분을 화천의 실공이었거든요. 네, 네, 네. 이사다. 그래서 여기 8호를 네. 제가 자주 왔었어요. 아, 그래요? 자주 왔었어요. 훈련도 왔고, 그 대민지원. 네네네. 대민지원도 일로 많이 왔었어요.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현장님. 네. 너무 좋네요. 예전에, 와. 예전에는 이런 거 못 느끼시지 않아요? 전혀 못 느꼈죠. 미친 듯이 싫었죠. 네. 좀 깨끗해 보여요. 제가 저번에 지리산 갔다 왔거든요. 아, 그래요? 지리산 진짜 멋지더라고요. 아, 그렇죠. 지리산 최고인 줄 알았는데 네. 여기도 만만치 않네. 여기는 아, 또 이게 물이 네. 있으니까. 와, 오늘 날씨도 좋고. 네. 야, 근데 진짜 멋지네요. 우와. 멋지다. 어우, 너무 멋진데? 그, 진짜, 개들도 이런 동네 살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행복할 것 같은데요? 좋아할 것 같은데? 네네. 저 이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풍경. 풍경 그쵸? 좋아하고. 제가 여기를 좋은지 몰랐다니까요. 와, 근데. 네. 이런 데서 네. 딱 둥둥 뛰어놓고 하룻밤 이렇게 아~ 잔다거나 그 진짜 멋있겠다. 여기 여름에 여기다 뭐 하나 깔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너무 멋지지 않을까요? 그런 적도 있으시죠? 있는, 사실 있는데 부인하고 그... 여기서 뽀뽀한 적도 있죠? 여기서 이, 있죠? 그렇죠 예전에 있죠? 이게 또 내가 배가 있어 하면서 여기 딱 와가지고 배 한번 태워줄게. 와, 이 동네 청년들은 배가 있으면은 내가 배 한번 태워줄까? 이런 거 청년이 없어요. 아, 청년이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지역의 아픈 사정을 내가. 여기인가요? 네, 여기. 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네네. 감사합니다. 아, 순두! 제 나이. 어? 순두야. 뭐야? 얘가 뱃소리 알아듣더라고요. 오! 알아보시는 순, 것 같은데? 순둥? 예. 순두요. 순두. 순두 구할 때. 순두야. 어? 엄청 여기... 착하게 생겼는데? 예. 진짜 좋겠다. 순두? 나한테 걔네서 엄청 많이 날까요? 몇 살, 몇 살이에요? 얘가 지금 예. 만 두 살? 두 살 됐구나. 아기가 두 살 조금 넘었을 거예요. 내려가자. 가자. 내려. 그렇지. 나한테 냄새나지? 아, 나한테 그게? 냄새나지? 우리 이렇게 많은데. 아, 그래서 그런 거 좀 틀리네, 다른 사람 왔을 때랑. 야, 온몸이 개냄새일 텐데요, 뭐.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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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두순두순두 야 니 왜 이렇게 사람 좋아하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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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두 야 근데 이렇게 멋진 데 사세요 너무 멋져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기 훈련사님 이쪽에 제가 좋은 자리를 좋은 자리요? 네. 아 그래요? 명당 자리가 있습니다 명당 자리가 있어요 네네네네 여기? 네네. 여기 왜 돌이 이렇게 했지? 네, 이게 두꺼비 바위예요. 어, 이건 어떻게 따로 만든? 아니요, 자연적으로 자리를 꾸미신 네네, 거구나. 네네. 우와, 이 뭐야? 오, 무릉도원이죠, 뭐. 와, 정말 너무 좋아요, 저희. 아, 완전. 저쪽에 계곡이 저희가 있고요. 와. 네, 지금 이제 물이 약간 없는데. 네, 이게 물이 없는 거예요? 네. 와. 아, 여름이 얼마나 좋을까? 여름에는 나이아가라 폭포. 네. 얼마나 좋을까 여기? 훈련사님 이쪽으로 네, 편안하게 여기 양지에 따뜻하게 앉으시고. 편안하게 앉아도 돼요? 네네. 이렇게 아니, 앉아도 돼요? 좀 이따가. 아. 어디 있어? 아니 이상하게 더 좋아하네. 그 훈련사님이시니까 순두가 아는 거야. 그냥 느낌이. 어. 야, 너 나 아는 게 같아. 내가 네 애기 때 봤던 거 같아 괜히. 근데 여기 아 너무 좋다. 털이 너무 많이. 아니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 저희 맨날 일상이 맨날 일상. 맨날 일상이. 어이구 전혀 너무 많이 날리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네. 이렇게 하고 일어나요. 이야. 털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일어나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도시 살다가 여기 오신 거예요? 네. 원래는 이렇게 서울. 아, 서울에 사시다가요? 네. 서울에. 거기 그 상암경기장 옆에 네 굉장히 도시인데요? 네 사무실은 신촌 로타리 근데 접점이 없는데요 두 분이? 네 이 사람 친구가 춘천에 있는 모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고 아. 제 친구가 네. 거기에 같은 백화점에 이제 이 근무를 하다가 아. 둘이 친한 상태에서 가을에 너 혹시 여행할 수 있냐 그래서 여행 한번 가자 가자 했구나. 해가지고 했는데 매일매일 카톡 내용이 새로운 내용이 자꾸 오는 거예요. 처음엔 1박 할 수 있냐? 1박 콜 했는데 그 다음엔 야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 그래서 하지. 그런데다가 다음 날 되니까 전화가 안 터진다는 거예요. 예, 전화가 안 터져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총각 둘이 산다는 거예요. 야, 좀 이상하다. 아, 그래갖고 은장도를 제가 또 은장도를 이렇게 놓고 왔어요. 네네. 근데 알고 보니까 총각 둘이 아니라 네. 이제 우리 시어머니 아. 이제 우리 아주 그냥 예, 너무너무 좋으신 시어머니가 아.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아. 행복하시겠다. 네. 네. 그 다음부터 예, 이제 매주 오게 됐어요. 아. 아니 근데 내가 만약에 네. 여기 신랑이면 걱정될 것 같아. 미안하고 혹시나 여기 싫다 그러면 어떠지? 라는 마음을 나는 있을 것 같아. 없었어요. 아 진짜? 오빠 나 사랑하긴 한 거야? 그럼 여기가 뭐 좋은 거를 알려주면 되니까. 아, 그래도 아니 우리 각 씨가 조금 덥다 그러면 어떡하지? 뭐 벌레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것들을 이 사람도 많이 그렇게 됐고 저한테 여기에서 적응할 수 있게 많이 해줬지만 반려견 우리 순두나 아, 맞아. 네, 굉장히 많이 도움됐는데요. 작년에 제가 이분 때문에 약간 섭섭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제 동생하고 외지에 사는 동생이랑 이제 전화 그쵸. 통화를 했죠. 여기 앉아서 이제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막 감정이 약간 격해서 울었어요. 근데 순두가 저를 본 거예요. 제가 막 울면서 막 통화를 하니까 오더니 제 이 손을 막 핥아주는 그래. 거예요. 저 그때 너무 감동해가지고
와, 동생한테 그랬어요. 야, 순두가 세상에 형보다 낫다. 형보는 내가 울면은 나희 왜 울어요? 이러고 그러는데 우리 순두는 세상에. 그러더니 순두가 발 위에 딱 눕는 거야. 이 머리를 딱 이렇게 하고, 이 발이면 머리 딱 이렇게 하고 제가 호적에 올릴 뻔했잖아요. 아, 올리셔야죠. 아직도 안 올렸어요? 정말. 내가 얘를 내가 호적에 올려야지. 누가 필요하냐? 여기서는 순두보다 못하시네 여기서. 아, 근데 우리 둘만 있으면 약간 좀 적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너무너무 착하고 순한 우리 순두랑 같이 있으니까. 네. 근데 진짜로 근데 순두가 있어야지 뭔가 완성인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네. 이게 뭔가 하진 않는데 이렇게 둘러보다가 딱.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 말고 오다 한번 그냥 와서 스쳐 지나가고. 맞아요. 네. 너무 행복하겠다 얘도. 아, 네, 그럴 것 같긴 해요.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순두가 원래는 혼자가 아니라 얘가 그 연두라고 있었어요. 얘 이름은 순두잖아요. 네. 순두부 할 때 순두고 그 애는 연두부 할 때 연두였는데 걔 남매거든요. 남매인데 근데 저희가 그때 볼 일이 있어서 1박을 하고 왔는데 이상하게 연두가 안 보이더라고요. 둘이 같이 원래는 내려왔거든요. 배 그러겠네. 소리가 나면. 그 근래에 그 연두가 사냥에 너무 재미를 붙여서 고라니를 엄청 많이 잡았어요. 그래도 좀 잘 잡았나 보다. 근데 얘는 약간 겁이 많고, 걔는 겁이 좀 없고. 근데 그때 이제 큰 멧돼지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동네 개가 한두 마리 잘못됐어요. 근데 그 연두가 달려들은 것 같아. 걔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못 찾았죠. 마음이 좀 안 좋죠. 얜 도망오죠. 멧돼지를 만나면 이제는. 근데 저 옆에 그 캠핑장이 있어요. 훈련사님. 근데 얘가 거기에 사람만 오면은 가요. 사람만 오면 얘가 가서 안 들어와요. 걔보다도 더 좋아해요, 사람을. 사람을 오면은 가요? 네. 며칠 전에 그 캠핑하시던 분들이 12km를 걸어갔어요. 그다음에 차를 타고 갔는데 얘가 12km를 따라갔어. 아, 12km면 너무 많이 따라갔는데. 못 돌아와요. 바보같이 못 돌아오는 거야, 첨간길이라. 거기서부터 미아된 거예요, 혼자. 자기가 어떻게든 오길. 아니요, 저희가 차로 갔어요. 차 끌고 가서. 이게 수소문했구나, 이렇게 생긴 게 봤냐. 네. 그래서 찾으러 갔더니 뭐하고 있어요? 이게 버린 개라고 그 근처 식당에서 외놓고 있었구나. 이제 아는 지인 집에를 얘를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만나러 갔어요, 밤에. 순두야! 했더니 순두가 꼬리를 막 흔드는데 정말 이 눈물의 상봉을 했어요. 저 정말 그날 이후로는 제가 얘를 사람이 좀 있거나 그러면 이제는 외놔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걔가 무슨 죄가 있어요? 사람이 잘못한 거지. 저라면은 저도 이렇게 꽤 자유롭게 놔둘 거는 같아. 놔둘 거는 같은데 저라면은 만약에 손님이 오실 때만이라도 내놓던, 들여놓던. 그래야겠네요. 그래야 돼. 안 그러면 그 손님은 얼마나 재밌어, 삼길에. 너무 좋아해요. 순두, 쟤 같은 애들은 뉴페이스를 좋아하고 새로운 인물 좋아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아이고 예쁘네 라고 해주면 또 따라가. 그러면
양구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방법이 예민한 게 하나 있으면은 네네네네 맞아요. 괜찮아. 맞아요, 맞아요, 둘이 있을 때는 맞아요. 그렇게 안 갔어요. 예민한 애가 하나 있으면 네. 따라가다가 예민한 애가 안 가잖아요. 네. 언니 가자. 가자. 아우씨 하면서 그냥 와. 근데 얘는 이제 혼자면 안 돼. 예민한 애가 있으면 문제 없어. 제가 예민한 애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따라가줘야 되는데 안 가잖아. 예, 리트리버 믹스 아닌가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격이 좋죠? 보더콜리. 보더콜리가 아빠예요. 보더콜리도 네, 아 성격도 보더콜리는 성격이 좋아요. 네. 아. 보더콜리가 성격이 그렇게 좋아요. 아빠가 예. 보더콜리였고 네, 네, 네. 어. 엄마가 이제 동네에 네, 이제 네, 있는 네, 네, 네. 어. 아니 저 여기 개 없으면은 진짜 뭐가 하나 뚝 떨어지는 거겠다. 아, 안 돼요, 안 돼요. 어. 정말. 아 근데 너무 재밌게 사신다. 네. 두 분만 있고 그래서 순두랑 셋이 있는데도 너무 재밌게 사신다. 네. 사실 순두가 말도 안 되게 순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개라고 하는 글로 따지면 은느니가 같은 느낌. 그 은느니가가 없어도 말은 되긴 하지만. 은느니가 있으면 조금 더 말이 예뻐지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개가 없다고 못 사는 건 아닌데 개가 있으면 또 잘 살거든요. 안녕하세요, 훈련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소피 인사해요. 안녕. 들어가야 될까요? 네네, 고마워요, 들어가세요. 이거는 왜 저 너무 무거워가지고 여기다 두셨나요? 아니요, 네, 좋아해요, 이런 거. 아, 여기다 두는 걸요?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거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 있는 애요. 이게요? 예, 여기 오브제예요. 가마솥. 아 오브제예요? 오브제입니다. 얘가 소피인가요? 아 소피예요. 지금 맞아요. 몇 살인 거예요, 그러면? 15살. 15살. 아 소피니까 여자 아니야? 여자. 실례하겠습니다. 앉아도 됩니까? 네, 여기 앉으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여기가 집이세요? 집입니다. 그래요? 네, 여기가 이제 70년대 우리나라 근대 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쪽에 보이는 문, 또 계단 네. 이런 거를 믹싱해서 살리려고 네. 이렇게 변신을 했습니다. 직업이? 아 직업이 저기 네. 주쪽에 보이시는 저기 배추 사진이 제 작품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먹거리들이 어떻게 순환이 잘 되게 만들 수 있지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찍은 작품이에요. 아, 저 작가님, 네. 사진 작가님? 어, 맞아요. 아, 그렇구나. 음식 되게 좀 신경을 쓰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원래 옛날 것들 그대로 살리다 보니까 저런 것도 옛날스럽게 저런 거 전부 다 넣고
보시면은 여기 등은 네. 네덜란드 항구에 있던 등이래요. 어떻게 모으셨어요? 이제 발품 팔면 다 있습니다. 저 위쪽에 브라운 항아리 같이 생긴 거 있죠? 와, 근데 여기 진짜 예쁘다. 저게 석관주. 석관주가 뭐예요? 조선시대 후기 때 간장도 담고 뭐 저 음식도 저장도 하고. 맞네요. 낙했나? 아니 이렇게 밖에 잘 이해가 낙했나? 근데 진짜 예뻐요. 가까이서 보면은 색깔도 너무 예쁘고. 우리 아내가 보면 진짜 부러워할게요. 아 그래요? 제가 예전에 되게 오래된 독일 숙소를 갔는데 그 느낌이 나요. 아 진짜요? 네. 근데 뭔가 예술가의 공간 같아요. 예술가의 공간. 아니 플랫코티드 리트리버하고 좀 다른 친구들하고 차이가 있나요? 왜냐면 저는 그냥 개들을 많이 만나지 플랫코티드를 1년에 내가 한 번인가 만나나 싶을 정도인데 좀 특징이 있나요? 다른 리트리버들하고 있어요. 형태 뾰족하고 뾰족하고 아 세터 같은 느낌이구나. 세터가 좀 뾰족한데 근데 먹을 거는 너무 맑게 그건 라브라더 같다. 네. 그러면 골든 리트리버하고 제약으로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골드는 엄청 앵기잖아요. 엄청 애교 많죠. 근데 소피는 소심했어요. 처음에 왔을 때 약간 소심했고 이게 애교를 아는 사람하고만 이렇게 쫙 부리고 그리고 또 평상시에는 활동적이지만 또 뭔가 좀 내성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래요. 네. 요즘 분들 말로는 아이구나. 그러면 지금 와인 와인이 아니죠. 그럼 따르기만 할까요? 네. 그리고 제가 밥 해드릴게요. 밥이요? 밥이 개밥, 소피밥을 드실 거예요. 소피밥을요? 네네. 너무 신뢰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네. 개밥을 주신다니요. 개밥을. 제가 이제 개밥을 할 겁니다. 그래요? 네. 오, 갑자기 내가 이렇게 식사를... 오, 그냥... 아 그거 이제 드셔보세요. 개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게 소금 안 하고 한번 드셔보세요. 어때요? 토마토. 당근, 토마토, 브로콜리, 양배추. 네, 그렇죠. 근데 대신에 그 식재료가 좀 좋아요. 그 토마토가 농장에서 직접 따온 거. 오, 이거 고급 식당에서 먹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게 소금 한 개도 안 들어간 거야. 아 그래요? 그게 이제 맛있는데? 여기 소피밥이랑 똑같은 거. 이게 소피밥이야. 아 소피가 이걸 먹어요? 응응. 먹어도 될 것 같다. 훈련사님 먼저 드세요. 저는 한박스테 만들고 있을게요. 엄마가 작가인데 요리도 잘하시나 봐요. 아니 그러면 소피는 형 아유. 에? 야, 나 일로 오잖아. 일로 와. 오, 소피 이거 한 개 먹자. 알겠어. 오, 소피 배고파. 소피 이거 하나 먹어. 너 일로 와. 소피 컴. 이거 먹. 아, 배고파. 보통 저러면 안 되긴 하는데 지금 뭐 15살까지 잘 키웠으니까 그렇죠. 뭐 제가 뭘. 아니 근데 저도 이제 걱정이 있죠. 아니 걱정할 게 뭐지? 지금까지 잘 키워주셨는데 왜? 아니 20살까지 키울라. 아, 나도. 못 해본 건데. 25살. 25살까지요? 네. 와 있나 그런 개가? 그러게요. 기네스 얼마... 같은 데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대형견이 12살 고비 얘기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니까 보통 10살에서 13살 사이에 이렇게 좀 많이들 가고요. 네. 15살 정도라고 하면은 거의 고동을 못하는 상태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소피도 지금 뒷다리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걷는 게 보니까 천천히 걷네. 그러니까 뒷다리 한 다리는 거의 이렇게 끌고. 아니 왜냐면 보니까 발등에 약간 굳은 살 같은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걸으면서 이게 땅에 닿아서 그게 생긴 거거든요. 눈은 괜찮아요? 눈도 안 좋을 텐데 이 나이면. 근데 눈은
귀가 안 좋아요, 귀가. 귀가 안 좋구나. 듣고 싶은 맘만 들어. 그럼 귀가 안 좋은 게 아니지. 맘만 알아. 맘만. 선택적인 청각을 갖고 있는데? 사람을 먼저 주고. 아, 모양만 달리 다른 거구나, 내 거하고 제 거하고. 아, 근데 여기는 이제 간이 좀 돼 있고. 아, 그래요? 소피 바브니 거예요. 소피는 지금 남각 파우더를 추가를 해주고. 그게 남각 파우더가 뭐예요? 남각 파우더가 칼슘. 칼슘. 그 달걀 껍데기를 갈아서. 아. 그리고 그게 칼슘에 좋다고 책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리고 요거는 사실 홍삼 가루. 홍삼 가루. 소피는 이렇게 주고. 저희랑 이렇게 몸은 똑같아요. 소피 먹어. 먹어라. 그 달걀을 되게 좋아해, 소피가. 이거는 진짜 완전 소피 건데 이거를 한번 드셔보세요. 그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괜찮아요. 이거 뼈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 사람 먹는 거랑 똑같아. 그냥 고기 완자인데요? 고기 완자에다가 제가 이제 여기 식감을 좋게 그래. 하기 위해서 연근을 넣었어요. 네, 이거 소피네. 네. 근데 쟤도 식감 때문에. 네, 소피 식감. 연근의 식감을 안다고요, 걔들이? 소피는 알아요. 저도 잘 주거든요, 밥을. 네. 근데 내가 식감을 생각을 안 했네. 나는 우리 애들 식감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네요.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물을 네. 준다. 예, 무요? 물을 볶아준다. 물을 볶아줘요? 응. 무가 겨울무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어쩔 때는 길게 썰어주고 어쩔 때는 깍둑 썰기, 어쩔 때는 뭉텅이. 그러면 이렇게 갈가먹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식 하면서 친구들도 욕했어요, 처음에. 어떻게 걔한테 이렇게 먹이냐. 근데 제가 먹을 거 너무 좋아해갖고 저만 뭐 미슐랭이며 아니면 뭐 떡볶이집도 진짜 찾아다니고 그랬는데. 아, 원래 미식가식. 진짜 좋아요. 먹는 게 내 인생. 근데 소피한테는 사료 뒤에도 안 봤더라고요. 저기 저 써 있는 거. 성분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더라고요. 많이들 안 봐요. 그러니까 비싼 사료만 일단은 그치. 병원 추천. 그쵸. 그러니까 식구잖아요. 식구인데 얘는 콤프레이크 먹였고 나만 좋은 거 먹고 댕기고 아홉 살 때 얘가 이제 힘이 없고 남산 꼭대기를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좀 했죠. 어떻게 저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하니까 좀 건강은 어때졌어, 소피? 그러니까 털이 일단 너무 좋아요? 윤기가 이렇게 목욕하다 보면 피부도 매끈매끈해질 만큼 진짜로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힘도 에너지가 힘도 좋아지고. 그리고 남산 그냥 팽팽 다녔어요. 이게 사료도 사실 원재료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유통기한 보관의 이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사료를 만든 것 같긴 해요. 내가 만약에 여력이 좀 되고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좋은 원재료로 이렇게 잘 조합해서 주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은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원정기는 있어요. 궁금한 게 그러면 혹시 이런 것도 아세요? 요즘 첼시가 설사 너무 많이 하는데 맨날 설사하는데 속에 좋은 거 뭐가 있나? 옛날에 우리 훈련사들은 쌀밥을 먹이면 좋다는 얘기들이 있긴 하거든요. 흰쌀밥? 그게 소화가 잘 된다고. 대봉 먹여요. 대봉이 뭐예요? 대봉. 감. 대봉. 왜 사람도 그거 많이 먹으면 똥 못 쓴다고. 그게 설사하면 그거 먹여요. 저 되게 좋은 귀리가 있거든요. 귀리? 이따 갈 때 귀리랑 대봉을 드릴게요. 싸드릴 테니까 가서 그걸 죽을 끓여. 먹여볼게요. 아니 저 소피 위해서 특별히 뭐 줬던 음식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자주 하는 거는 황태국밥.
대신에 황태에 염분이 있으니까 염분이 많다 싶으면 한번 빨아요. 한번 좀 물에 넣다 빼고. 빨고 굴을 넣어요. 근데 왜냐면 아, 지금 작가님만 그 드시고 싶은 거 그 넣는 거 아니에요? 아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연을 먹을 데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굴은 생각도 못했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굴은 굴도 먹어도 된대요? 먹어도 돼요. 돼요? 조개도 돼요. 호밀빵이면서 괜찮아. 이거 또 남겼어 너. 어? 이거 봐. 이거 채소는 꼭 남겨 이렇게. 이거 닦아 먹어. 응. 선생님 저 사실 저 싫어했죠. 저 방송에 나와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계신데 일부러 오늘 저 놀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약간 좀 작정하시고 나오셨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사료를 더 좋아해요? 아니면 저 만들어 주신 걸 더 좋아해요? 아니 솔직히 나 지금 보니까 남기거든요. 소피가 작년에 네. 췌장염이 한번 왔어요. 그래서 완전 큰일 날 뻔했는데 한 일주일을 곡기를 끊더라고요. 근데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닭, 소, 돼지 육수 내고 갈아보기도 하고 코에다 갖다 주고 그랬는데 일주일을 안 먹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기력을 조금 찾고 처음에 먹은 게 강아지 캔. 야 이거 참. 야 뭘 줘도 안 먹었는데. 안 먹어. 캔을 딱 따르니까 먹은 거예요? 잠깐만 얘를 살린 건 개밥이네. 개밥이야. 캔입니다. 그치. 내가 진짜 황당하죠. 그래서. 아니 얘 이렇게 잘 키웠는데 뭐 자랑 없습니까? 젊었을 때는 엄청 모델도 많이 했었어요. 아, 왕년에는 왕년에 좀 모델로 좀 날렸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해롯백화점에도 소피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리고 뭐 커머셜 촬영할 때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매거진 이런 것도 섭외도 많이 들어오고 아 그래요? 대단하다. 야, 더 먹어라. 야, 네 마음대로 먹어라. 소피 마음대로 먹자. 더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사. 아니 혹시 그래도 저 강아지 이렇게 키우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언어 얘가 어떤 거 언제가 궁금했어.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그렇죠. 이제 산보를 원하는지. 왜냐하면 너무 흙 냄새, 바람 냄새 좋아하니까 데려는 가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다리가 거의 한 다리는 오브제 정도로 그냥 뒷다리 거의 끌고 당길 때가 있거든요. 저는 저 그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 죽기 전에도 산책하고 싶어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 집 주변을 같은 곳을 가던 곳을 한 번씩 가서 냄새 맡고 뭐 기회가 되면 마킹도 좀 하고 예, 그러다가 집에 돌아와 이렇게 저 가는 게 가장 개들한테 이상적인 죽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저는 개가 원한다면 죽기 전에도 가던 곳을 가주는 게 최고의 저 의리이지 않을까. 작가님 저 나중에 소피 이렇게 좀 저기 가면 어떡해? 상상도 못하겠어. 그러니까 생활을 거의 촬영장도 같이 가고 뭐 어디 레스토랑도 같이 가고 여행도 같이 가고 거의 그러니까 검정 뭔가만 있으면은 그냥 소피 같은 거예요. 검정 뭔가. 뭔가 이렇게 야, 뒤에 뭔가 검정 뭔가 있으면 소피 같은 거예요 이렇게. Unexpected best to sing. If you're looking for a reason, you needn't even try. Sometimes it's time to let a good thing die. You can't conjure up more money if you've only got a dime. No use praying for your younger days if you're running out of time. 그러니까
소망이 있다면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냥 진짜 그냥 있는 동안. Sometimes it's time to let a good thing die. You can light a fire from nothing. 저도 그래. 이게 저 아 그렇구나. 선생님도 똑같이 그렇구나. 너무 힘들어요. 그거 생각하면. 저는 대형견인데 15살이 저 정도라면 정말 건강한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많이 없어요. 실제로 많이 없어요. 저 정도만큼 생활하는 친구들이. 전 수고했다. 대단하시다. 멋지시다. 당신은 최고의 보호자다라는 말밖에 해드릴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You can't turn off the heartbeats.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친구네 집에 오신 걸. 엄청 이쁘다. 야, 네. 이거 뭐예요? 아, 대들보. 대들보예요. 한옥의 대들보예요. 이제 철거하는 한옥들에서 나온 나무를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눠서 세 개 저희가 가지고. 이야, 멋있다. 아유. 아, 이런 바닥도 개들한테 괜찮을 수 있겠다. 이런 바닥도. 그 폐교마루. 폐교마루. 네네네. 네네. 아, 옛날에. 네네, 네네 우리 초치라고 막 네. 이렇게 가시 박힌. 경치가 없을 것 같은데 경치가 있네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 집을 찾고 찾아가지고 이제 경치가 뒤쪽으로 있는 집으로 이제 찾았죠. 아, 그치. 네네네. 그래서 이제 설계하고 그랬을 때부터 네. 이제 뒤에 있는 이제 이런 풍경을 네, 살려가지고 보면서. 네. 네. 이쪽이 오솔길인데. 그러니까 오솔길을 이렇게 걸으면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 해서 일자로 연결돼서 마치 이 집에서 이렇게 밖을 창문을 볼 때 오솔길을 이렇게 걷는 느낌으로 네. 그래서 빙고 산책시키는 그런 목적도 사실 있어요. 설계사 건축가님한테 빙고랑 미소가 이제 산책하고 다닐 수 있는 이렇게 주변을 다 강아지랑 산책할 수 있게 이렇게 다 둘레길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길 쪽으로 있으면 조금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제 뒤쪽으로 다닐 수 있는 산책로. 고집이 센 건지 알 수가 없지만 당신이 혼내기 전 생각해. 수영장도 있습니다. 수영장도 있어요? 네, 강아지 수영장. 어디? 여기 뒤편에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도 만드셨어요? 네, 네, 강아지를 위해서. 아, 근데 이게 개집이구나, 여기가. 네, 그래서 마을 분들은 아니, 죄송합니다.
마을 분들은 그냥 저희 집을 개 호텔로 이렇게 고양이 개 호텔인 줄 아셨어요. 네. 저희는 이제 딩크족이어서 이제 아이들 네. 아이들은 없고 그래서 이제 강아지를 이렇게 안고 다니니까 아니 애를 안고 다녀야지 왜 강아지를 안고 다니냐고 그러면서 이제 빙고 엄마 빙고네 집 개 호텔에 저희가 이제 빌붙어 산다고. 네네. 저희가 처음에 소개팅으로 아 소개팅으로 네, 소개팅으로 제가 영국에서 저는 일을 하고 아. 이 친구는 파리에서 일을 아니 어떻게 영국과 파리에서 어떻게 만난 거예요 그러면? 그 뽕네프 다리에서 만났어요. 뽕네프 다리는 어디야? 영국이에요? 프랑스에요? 프랑스에 있는 아, 파리 뽕네프의 연인이라고 아 네, 맞다 유명, 네, 네. 그 다리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첫인상이 어땠다고요? 네 조금 좀 그랬었어요. 소개팅이 안 나온 척하고 지나가고 싶었어요? 아 네. 아 왜요? 거짓말 하시네. 저희가 좀 멀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녕 이러면서요. 아, 진짜? 안녕 이러면서 정말 약간 처음 만난 사람이? 네, 부끄러워가지고. 보호자님이 지나가고 싶었겠다. 어 진짜. 어 저 왜 저래? 이러면서 뭐 그랬었어요. 아 진짜로. 아 나이는 동갑이라는 걸 네, 듣고 네, 나오셨으니까. 저희 이제 소개팅 하기 전에 이제 연락처 서로 주고받고. 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첫 대면이 이제 네, 그때여가지고 첫 번째 만나고 약간 첫인상도 별로고 그래서 네, 그냥 저도 별로여서 친구로 그냥 지내야 되겠다 네, 친구처럼 지내려고 했었는데 그러고 있다가 했는데 영국까지 따라왔어요? 아니요 먼저 이비자에 이 친구가 아니, 놀러 이비자 이비자 거기 유명한 클럽이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네. 거기에 갔다가 네. 넘어진 거예요 제 빗길에 오. 계단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손을 접질렀는데 네. 손이 이제 아픈데 누구한테 연락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서러운 거예요. 아, 그때 제가 걸린 거죠. 한국은 걸렸어요. 네, 제가 걸린 거죠. 시차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다가 못 하고 영국에 있으니까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네. 손이 아프다라고 해서 그러면 런던으로 올래. 그래서 그냥 비행기 티켓 보내주고 런던으로 와라. 그래서 런던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네. 저희 이제 만나고 나서 나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특별한 사람 없으면 뭐 결혼할래? 그래서 그냥 응 그럼 그래도 하자. 나는 나이가 어렸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나이도 있으신데 왜 그러셨어요? 저희는 그게 나이가 있으니까요 네. 포기하는 게 생겨요. 식견이 짧아지고 네, 네. 네, 보는 식견이 더 짧아져요? 식견이 짧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따지고 그랬는데 이제 결정은 그냥 한 방에 네 그래서 그냥 별 사람 있겠어? 이러면서 별 사람 있겠어? 네, 결혼했는데 별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랬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이제 왜 다 두 분 다 일을 정리하고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저희가 여기 이천이잖아요. 이천이 또 도자기로 유명하잖아요. 맞네요. 네, 네. 이천 시장님께서 프랑스에 이제 출장을 오셨어요. 예. 너무 열심히 구석구석을 보시는 거예요. 프랑스의 오. 그런 도자기의 문화, 박물관, 뭐 행정 시스템 이런 거를 정말 꼼꼼히 아침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근데 너무 열심히 한 3박 4일 동안 그렇게 하시는 거 보고 감동을 먹은 거예요. 아 진짜 이천의 시장님이 이렇게 도자기의 애정을 가지면 내가 한국 가서 우리나라 도자기를 알리는 것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네, 이천시에서 그런 전문직 공무원을 뽑는 이제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원을 해서 서류 넣고 비행기 타고 와서 면접 보고 그리고 이제 가서 굉장히 즉흥적이시네. 다만 이제 프랑스에서 제 20대와 30대를 다 보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일시 중단을 하고 한국으로 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하면 쉽지 않는데 저는 지금 저한테 프랑스 가라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여기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근데 이제 그때는 뭔가 도전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뭔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가 공부한 거를 우리나라에도 조금 이렇게
사용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을 이제 설득을 했죠. 가자. 그래서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그때는 가자. 그래가지고 파리에 있는 집이랑 뭐 다 두고 우리 그러면 한국에 3년만 가서 살자. 네, 3년만. 제가 3년만 네, 살자고 딱 3년만 살고 왔는데 빙고를 이제 저희가 대책이 없네. 사실 이제 3년 이제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온 지 3년째 되는 해에 저희가 이 집을 계약을 하고 빙고를 이제 입양을 했어요. 그 여주에서 막국수를 먹으러 갔는데요. 그 막국수 바로 옆에 밥을 먹다가 우리 밥 먹고 우리 강아지 보러 갈까?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그 막국수집 바로 3분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샵이? 레브라도 리트리버만 전문적으로 분양을 하시는. 네. 그래서 이제 얘랑 수컷 한 마리랑 이제 암컷이랑 있는데 빙고가 저희 땅 있는데 바로 달려와가지고 고개를 막 이러는 거예요. 아기 때. 네. 아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남편이 데리고. 네, 제가 데리러 왔어요. 다시 그럼 잠깐만. 아까 잠깐 왔다고 하셨는데 다시 갈 생각도 있으세요? 이제는 못 떠나죠. 빙고를 위해서 수영장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고. 네, 지금 이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천에서 열심히 우리 아이들이랑 좀 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이 이제 간절하고요. 이제 정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빙고가 저희 집에 이제 왔고 미소가 오고 미소는 조금 이제 사연이 조금 있거든요. 어떤 사연이 이제 미소가 길에서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근데 발견됐을 당시에 이게 너무 이제 막 털도 길고 이제 지저분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를 이렇게 발견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선 잡아서 이렇게 도망가지 말라고 이렇게 이렇게 목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의자에 묻혀놨는데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제 얘를 이제 데려가는데 제가 이제 여쭤봤죠. 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제 공고기간 거쳐서 예, 주인이 이제 맞아요. 나타나면 가는 거고 아니면 그건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일이다. 애가 너무 길에서 있었는지 오래된 것 같아서 안 나타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소는 이제 데리고 오려고 보니까 이제 병원도 데려가야 되는데 병원에서도 이제 조금 꺼려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한 정도? 많이 그랬었어요.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아마 교통사고가 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척추도 휘었고 다리도 이제 다 골절이 돼서 골절된 상태에서 이제 다리가 붙어가지고 오랫동안 밖에 있었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말랐었겠어요. 엄청 말랐었어요. 그래서 심장 사상충도 2기 정도였었고요. 폐도 많이 안 좋았었고 그리고 순탄치 못했겠다. 못한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래도 잘 이해해주고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되겠다 해서 병원에서 이제 치료받고 저희 딸이 됐죠. 다리나 뭐 이런 데 괜찮아요? 다리는 처음에 왔을 때는 계단도 못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뒤에 근육이 없고 너무 말라가지고. 근데 이제 빙고가 옆에서 이제 엄청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빙고는 산책을 한다고 하면 꼭 옆에서 미소를 데리고 그리고 또 안 보이면 돌아보고. 그래서 이제 미소가 빙고 따라 다니면서 근육이 생긴 거죠. 뒷다리에 힘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더 잘 뛰어.
딱 들어올 때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괜찮고 너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그렇고 너무 좋아서 야, 어떻게 키우셨나, 어떻게 키우셨을까. 진짜 훈련사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아이, 그럴 리가요. 두루두루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이 생겼고 이제 가끔씩 이제 저희 남편이 너무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구, 빙가, 빙가, 빙가. 청국장 맛있다 그래서 내가 끓여갖고 왔어. 아, 진짜로? 아시죠, 저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사님. 아이고. 방송사고인 것 같은데. 예. 안녕하세요. 청국장. 저희 옆집에 사시는 아주머니세요. 그래서 어머니. 강아지 이런 거 하나 키워볼라. 아, 그래요? 그거 좀 봐주셔. 밥을 사료를 영 안 먹어 아주. 아, 옆집에 여기 바른데. 네요, 그럼요, 어머니. 네. 아니 근데 방송인데요, 지금? 방송 출연하는 건데 괜찮으시겠죠?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뭐 어때? 노인 내가 뭐. 금방 갈게요, 어머니. 네, 네. 네, 아유, 어, 천천히 오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저 먹겠습니다. 그릇 깨끗하게 씻어서 갖다 드릴게요. 안 미끄러지게 조심해. 아니, 괜찮아. 네. 청국장 엄청 맛있어요. 정말. 정말. 스파게티만 드실 것 같은데. 아니요, 한식 완전 한식파거든요. 그래서 청국장을 주신다는 거예요. 끓여 먹으라고 해서 저 청국장 끓여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는 끓이실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갖다 주세요. 아, 진짜? 밥 해가지고 좀 드릴까요? 아, 근데 제가 부녀회장이거든요. 부녀회장이라고요? 이 동네요? 네. 네. 젊은 부녀회장. 이천에서 제일 어린 분이에요. 어지러지러다. 잠깐만, 문화재 공부하러 파리 갔는데 뽕네프다리에서 만나서 네. 어떻게 한국 왔는데 공무원 됐다가 네. 집 짓고 개 데리고 오고 분여회장 됐네요. 네. 버라이어티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분여회장이 됐는데 그래놓으니까 이제 마을 분들이 김치, 반찬 뭐 이렇게 찌개 끓여가지고 맨날 둘다 일하니 네. 반찬을 언제 하고 하겠냐라고 네. 생각을 하셔서 네, 자주 갖다 주세요, 마을 주민분들이. 네. 야. 이런 동네 쉽지 않죠. 아 근데 네. 이게 사실 이런 동네를 만나는 게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살려는 마음이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바쁘기도 하고 뭐 좀 여유가 하고. 없으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 주변에 좋은 이웃들 네, 다 엄마 아니면 할머니 뭐 고모나 있더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자식처럼 이렇게 다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받으니까 또 저도 뭐라도 하나 더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저희의 삶도 되게 풍부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강아지들한테도 되게 좋고 저는 되게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와, 엄청 강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젊은 분들이 이런 곳에 와서 이분들하고 이렇게 어울리잖아요. 이렇게 어울려 살잖아요. 그럼 개를 안 미워해요. 네. 이 젊은 사람들이 키우는 개를 안 미워해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하고 미소도 알고 빙고도 알고 이곳에서 또 정착하신 사람으로서 다른 주변인들과 이렇게 어울리려고 하는 게 개들에게 진짜 좋은 개집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또 나도 그렇게 살고 있나 싶어요. 제가 언제부턴가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사는 방식의 차이가 아닐까? 또 어울려 사는 모습의 차이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개랑 잘 사시는 분들을 보면 기술을 어떤 훈련 방법을 알고 모르고는 정말 작은 차이이고 그분들이 내 개와 내 이웃과 어떻게 사는지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강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유연함과 또 받아들임, 꾸준함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강한 사람이다라고. 제가 실례하는 건가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예.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제 네, 눈이 없... 아유, 예, 예. 아유, 멍들어오셨어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예, 쟤는 저 이 눈이 없어요, 쟤. 구조했을 때부터 저랬어요. 그리고 구조했을 때부터. 예. 아, 들어가봐도 될까요? 예, 들어오시죠. 예. 레바야, 아, 레바야. 구조가 됐구나. 네, 여기 다들 구조한 애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지금은 이제 8마리 남았고요. 아... 네.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 저 밥 농장이에요. 농장이에요? 네네. 아. 오, 여기 되게 크네. 여기 몇 평이라고 하니? 여기가 원래 시작은 한 60만 평으로 시작했는데. 60만 평이요? 네, 근데 이제 골프장 쪽으로 넘어갔고, 지금 많이 줄었어요. 이쪽은 이제 80년에서 한 100년쯤 된 벚나무들이에요, 쭉. 굉장히 오래됐죠. 와. 이 농장이 68년에 시작했으니까. 여기 저 이 안에 믹스코기 봉주봉순이가 같이 들어온 거고요, 저랑. 그다음에 이제 샤이니를 제가 맡게 됐고 샤이니, 버디, 버디 네. 이렇게. 아니 근데 보니까 얘는 눈이 하나 없고 네. 지금 다리가 왜 저럴까? 네. 교통사고 난 거를 네. 버렸죠. 분홍이랑 보라라고 아~ 그 레바 새끼예요. 얘는 지금 임보 중이거든요. 구조를 딸따로 하다 보니까 네 분리를 이렇게 네네 그게 네. 힘들어요 굉장히 그럼요 네. 그럼요 당연히 아이고야 너 가자. 진짜 얘가 지금 보면은 왔다 갔다 뱅글뱅글 돌면서 얘 장난치고 뒤꿈치 물고 그러잖아요 아... 얘가 저 안에 살죠 네 그죠 네. 나와가지고 네. 너 왜 나왔냐고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딱 손몰이 할 때 그거거든요. 아, 지금도 엉덩이에 예. 뒤꿈치 좀 왔다 갔다 거리면서 예. 이게 힐러라고 그래서 예. 뒤꿈치 깨무는 개들이 아. 있어요. 얘네가 그래요. 아. 여기는 예. 뭐예요, 사장님? 여기는 저 예. 개들이 이제 구조한 애들 임시로 이제 보호시키려고 원래는 이게 한 칸이 아. 없거든요. 아. 근데 이제 개들이 많아지니까 지금 칸이 넓어졌어요. 아, 그렇게 하다가 예. 넓어진 거예요? 대부분의 일이 계획된 게 아니라 얼떨결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맞아요. 어떻게 개 키우는 거는 계획대로 안 돼요. 자, 레바 하우스. 이게 딱
자, 하우스. 그래, 잘했어. 있어, 있어. 쉬고 있어. 안녕, 있어, 있어. 좀 허접하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가면서도 설명드릴게요. 아, 네네네. 네. 근데 여기는 진짜... 아, 강아지 데리고 우리 개 데리고 오면 여기 진짜 좋겠다. 아, 닭도 키우시고 뭐 많이 네. 키우시네요. 토끼 시골인이도 있고. 그래서 샤이니. 샤이니? 샤이니 어디 갔죠? 샤이니 아, 네. 저기 있다. 쟤는 자본주의적이다. 그래서. 아, 자본주의적이에요. 샤이나. 자본주의적이어가지고 뭘 주지 않으면 안 따라오는구나. 샤이나. 아유, 저 걷는 거 보고 어쩌고 안쓰럽네. 그 예전에 못 걸었어요, 아예. 좋아진 거구나. 일로 와. 좀 겁이 있나 봐요. 아니, 안 그런 데 있겠네요, 애들이. 자, 샤이나 가자. 얘는 이제 높은 데 올라갈 때는 안고 아, 올라가야 돼. 못 올라가니까.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좀 네. 무리시키고 싶지가 않아가지고요. 그치. 선생님, 여기 어떤 거는 네. 여기 이제 만든 저 계단이 돼서 제가 조심히 가겠습니다. 네, 조심히 오셔야 돼요. 아, 네. 어, 이게 이색적이네. 요거 뭔지 아세요? 어? 고라니똥. 네. 그러니까 개들은 못 풀어놓는 게 고라니들 때문에. 왜요? 쫓아가요. 아, 맞아. 고라니 쫓아가지. 그,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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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맞아, 맞아, 맞아. 그렇구나. 버디야! 어우, 좋다. 야, 너희들 진짜 행복하겠다. 이게 다 밤나무예요. 아이고. 밤나무가 한 몇 개나 되겠어? 우리가 한 만 주 정도 심었어요. 만? 네. 근데 계속 심으니까요. 그러면은 밤이 얼마나 수확되는 거예요? 수확하는 거는 이제 한 300톤? 수확하는 300톤? 건 300톤인데 실제로 다 못하니까요. 청설모들도 먹고 고라니도 먹고 아, 절반은 걔네가 먹겠네요. 뭐 같이 먹고 살아야죠. 못하지. 야, 너희 진짜 행복하겠다. 여기선 누가 줄 풀어놓으라고 말을 할 거 없잖아요. 왜냐면 내 거니까. 아, 너희 진짜 행복하겠다. 우와. 이쪽이 이제 정남향이고요. 아, 여기가 앞에 마주 보이는 데가. 예. 우와. 여기도 다 사장님. 예. 저기 마을 위부터 저 전원주택지 빼고 저쪽에 잘 보면 이제 골프장이랑 경계가 있어요. 네, 네. 저쪽은 이제 농장이고. 여기는 이제 샤이니 오면서 네. 이름을 코기동산 그래가지고 만든 코기동산. 거예요. 코기동산. 여기 앉으세요. 여기 뭐, 뭐. 아, 요거는 그래. 이제 샤이니 의자예요. 아. 내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높이가 제일 짧은 걸로. 아. 그다음에 일반 강아지 의자들은 요거보다 조금 높아요. 진짜 앉으시죠? 코기동산이네. 네, 네. 샤이나, 야, 네 자리 가. 여기 앉아. 코기 키우는 사람들 다 일로, 오고 싶겠다. 샤이나, 넌 여기 앉아, 네 자리에. 아니, 저 그, 사장님 그러면 젊었을 때는 뭐 어떤 일 하셨던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농구 선수였다가. 아, 그러면 국가대표? 아니요, 저 그 서울시 대표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서울시 네, 대표면은? 네, 네. 개성 초등학교부터 농구 선수였어요. 그래가지고 배재 중학교, 배재 고등학교까지 그 농구 선수로 있다가 고3 때 이제 무릎이 부러져가지고 농구를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늦게 시작했다가 근데 늦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오. 어떻게 운이 좋아서 유학 가게 돼가지고 아. 그 미국에서 공부를 했죠. 아, 어떤 공부 하신 거예요? 저는 그 경영 쪽 했어요. 경제랑 경영. 아.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 대학이라는 데서 이제 MBA 하고 한국 와가지고는 금융회사에 있었죠. 어, 그래. 얼굴 보면 전혀 안 그런 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여기 어울리신데요? 금융회사에 계셨구나. 아니, 농사 짓는 얼굴이에요, 얼굴이. 근데 금융회사에 제가 십몇 년 있었죠. 그래서 오. 이제 처음에는 그 홍콩계 그 종금사에 있다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모펀드 쪽 있고. 큰 돈을 좀 이렇게. 제 돈이 아니죠. 남의 돈. 아, 예. 네, 남의 돈들. 남의 돈이죠. 그렇죠. 제 돈은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남의 돈은 그래도 제법 됐고요. 아, 그러셨어요? 자기가 자기 건 안 되나 봐요. 네. 다 그렇게 네. 말씀하시더라고. 그랬다가 이제 학교 나가서 애들 가르치고요. 아, 네. 교수. 예, 네, 경영으로 19년 정도 있었죠. 아, 아니, 저 그쪽으로 일하셨던 네. 분이? 예. 네, 그,
그래서 그때 제가 사실 이 강아지를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고객들 상대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옷도 깨끗하게 입어야 되고 그쵸? 돈을 다루는 일이니까 사람이 예민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제 돈도 아니고. 그렇죠. 그 남의 돈이라고. 그때는 막 이제 몸에 개털 붙고 막 냄새 나고 이러면 못 견뎌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때는 대우는 좋고 다 좋은데 스트레스가 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은 제털보다 개털이 많아요. 지금은? 예. 네. 근데 놀라운 게 네. 지금이 훨씬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길을 찾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예. 실례지만 네. 결혼을 하셨죠? 네, 결혼했죠. 아, 자녀. 네. 아, 네. 그 혼자 여기 사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저 거의 독거노인처럼 살고 있죠. 저희 큰 딸은 저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돼요, 올해. 고1? 네. 그게 이제 수의사 되는 게 꿈이고. 제가 선생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막 제주도에서 어떻게든지 오고 싶어 했는데. 제주도에 계세요, 네. 그게 안 돼가지고 있고. 집사람은 이제 학교에서 피아노 가르치고요. 아, 저기 저 교수님이 네, 네. 대학교에서 네. 아들이 진성 팬이죠. 아 그래요? 아들 몇 살이에요?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 아니 그러면 좀 결혼을 늦게? 네 늦게 했죠. 제가 40대 중반에 했으니까. 아 그러세요. 그래서 80대까지 일해야 돼요. 80대까지. 아이들이요. 이제 데리고 들어와서 저거 하게 된 게. 애들이 좀 사회성이 없다 보니까 예. 서울에서 갈 데가 없어요. 구박받아서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만들어야지. 그리고 운동장을 저 뒤에 만들었거든요. 운동장도 네. 있을 수 있어요. Here I go. 그리고 이제 뭐 여행도 못 다니고 애들이 크다고. 그래서 이제 캠핑장 만들고. 아유, 그렇게 그냥 조그맣게 시작, 하나 이거? 조그맣게 시작한 거예요. 그냥. 방이 10개짜리 여관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이제 호스피스 병원으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강아지. 네. 너무 좋다. 근데 그거를 좀 계획성 있게 만들었으면 동선도 예쁘게 짜고 그러면 되는데. 생각 없이 하니까 운동장 저기 만들어 놓고 캠핑장 저쪽에 만들어 놓고 제 스타일이에요. 저 그런 거 좋아해요. 뚝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좀 여기서 저기를 가는 게 좋아. 가까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고 있구나. 이야 사실은 걱정이 이게 환경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위생적으로 참 걱정이에요. 또 이제 여름에 그 우기 때 습하고 그러면 그치. 그러니까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배운 사람 같으면 다 계획 있게 뭐 견사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되게 민망했어요, 사실은. 그때. 아이고, 저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벽만 쳤다가 네. 이제 비 오니까 지붕 달아주고. 아, 잠깐만. 아, 그 정도로 계획을 안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울타리만 만들어 볼까? 네. 아이고, 비가 오네. 네. 지붕을 만들어야 되겠네. 이렇게 네, 되신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디서 얘기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개는 늘어나고 아니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개가 이렇게 많아지셨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주한 애들 인보하다가 입양 보내고 나면 또 새로운 애들 오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 8마리? 지금 줄었죠. 많을 줄었어. 때는 17마리까지 있었어요. 우와. 근데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입양들 많이 갔고요. 야, 그렇구나. 아니 저 더 강아지가 늘어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애들이 힘들 것 같아요. 점점 느껴요 그런 거를. 그리고 기존에 있는 애들한테 미안하니까. 그래서 지금 실은 이제 이 동네에도 유기견들이 많거든요. 많을 거예요. 걔들은 그냥 밥만 줘요. 밥을 이렇게 주세요? 예. 제 차에 보면 그 사료를 싣고 다녀요. 그리고 몇 군데가 있어요.
제가 거두기는 어렵고 네, 제 능력이 안 되고 그러니까 배는 굶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구마만 해요. 고기 딱 제 한계인 것 같아요. 아휴, 그것도 뭐 대단하죠. 천안의 강용욱 아니실까요? 저요? 아니요. 여기 저 여기 개를 이렇게 키우시면서 잘하시니까. 저는 그냥 그 남들보다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잖아요. 나이도 많이 먹었고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바빠요 사실. 바쁘죠.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운이 좋아서 좀 적당한 나이에 기회가 주어진 거고 그리고 또 누구라도 해야 될 일들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마침 이제 제 순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좋으니까 하죠, 그렇죠? 그럼요. 아 그러면은 증권과에서 이렇게 일하셨던 분이 여기는 언제쯤 들어오신 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농사는 일손이 필요하니까 그쵸. 이제 주말마다 와서 거들어 드렸는데 이제 어머님이 편찮으시면서 아. 그 췌장암으로 아. 한 3년을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3년 고생하셨구나. 그때 이제 간병 때문에 자주 오게 됐죠. 여기를 할 수가 없으시니까. 그치, 세상에.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면서부터는 맡아서 하게 되니까. 그래서 아직 이제 10년이 채 안 된 것 같아요. 10년 됐나? 아. 근데도 서툴러요, 아직 굉장히. 너무 농사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 혼자 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직원들은 있었는데. 어머니 여기서 예. 계속 하나씩 하나씩 가고 그렇죠. 하나씩. 나무 하나씩 심으신 거죠, 여기는. 어머니 췌장암으로 고생하셨으면 고생 많이 네. 하셨겠어요. 와,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고통스러우셨는데. 어머니가 이거 두고 가시면서 네. 걱정하시겠다. 이랬을 것 같아. 저기 나무에 물 줘라. 이렇게 네, 이런 꿈에서 거잖아. 그런 꿈 꿔요. 아 진짜요? 네, 감을 때 왜 마루에 물 안 주냐고 막 와서 화내시고 아, 진짜 그런 꿈이 꿨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다 보니까 다 어머니 네. 손길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꿈이 이 치유의 숲을 만들고 싶어 하시니까 그러니까 위로받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3년 전에 그 투병 중에도 나무 사러 같이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다 기억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만 저 아이들 놀 수 있는 거로 띄워놓고 나머지는 그 나무를 심어요. 너 난다 나무처럼 너의 기억은 내게 쉬었다가는 편한 그늘이었어. 어느덧 내가 어른이 다 되어버린 지금 아직도 내 안에 다 자라지. 저도 어렸을 때 보고 자란 게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머니 꿈이 제 꿈이 된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나무는 더 자라 있을 테고 얘들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눈 떠보면 그 자리에 있어요. 고맙죠. 참 즐겁죠. 요즘이 제일 제 인생의 전성기예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내일은 더 신날 것 같아요. Your touch blurred my vision. It's your world and I'm just in it. Even sober, I'm not thinking straight. 아, 나 나중에 나도 이런데 이런 데서 살고 싶다. 개만 키우게 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아, 나 일하고 아, 싶다. 여기서. 영광이죠. 선생님, 저 밤 까먹는 거 보세요. 저. 아, 저도 아까 오면서도 입이 다람쥐처럼 볼록볼록 해가지고 뭔가 봤더니 네. 밤이었구나. 하루 종일 먹어요 여기서. 하루 종일 먹어. 떫을 텐데. 아, 근데 잘 까먹어요. 지금 숙성도 잘 돼가지고. 눈이 근데 다친 게 아니라 아예 적출했나 보네요. 네, 적출했어요. 적출해서 이렇게 예. 처음에 왔을 때부터 저는 적출된 상태로 왔고요. 그렇군요. 이 상처도 열려 있었어. 그, 네, 그 상처도 있었어요. 예. 저게 그러면은 물린 걸 것 같아요. 물려도 그렇게 눈을 닫지. 그렇게 되기도 해요. 눈 물리고 그러면 그
그럼 여기 저 아예 가망이 없으면 적출하고, 그리고 적출하면 이게 들어가고, 적출한 애들 많이 봤는데 적출하는 게 뭐 낫더라고요. 그 뭐 이렇게 크게 뭐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죠. 아이 괜찮아요. 걔들은 아는 곳이면 눈이 안 보여도 뛰어다닌대요. 근데 하나가 멀쩡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네. 네. 아유,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유. 네. 아, 나 여기 안 가고 싶은데. 저 꼭 네. 옵니다. 꼭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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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겠습니다. 예, 살펴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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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제 5월 달에 만 6대요. 아우 나이가 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요 정도 텐션. 아 원래는 좀 더 높은데. 네 엄청났죠. 많이 주인하고 맞죠 이제는? 네 이제 많이 맞죠. 이제 많이 맞고 뭐 이제 서로 뭐 뭘 원하는지 아니까. 그렇죠. 아유 한 살 전까지는 정말 울면서 키웠어요. 울면서 키웠어요. 아, 그때는 다들 어렸을 때 이쁘다 그러는데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이 제일 이뻐요. 아이고 굳이 보더콜리를 입양한다고 했을 때 보더콜리 견인 좀 아셨어요? 모르죠. 저는 전혀 모르죠. 몰라야 돼요. 예예. 예. 알았으면 반대했죠. 그죠? 몰라야 돼요. 네네. 알면은 아이구야. 네. 얘 봐봐요. 쉬질 않잖아. 뭔가 계속 가져온단 말이야. 아니 보더콜리 엄청 운동 많이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데리고 올 때 살짝 속였어요. 아, 털도 뭐라고? 안 빠지고 커도 한 요만큼 큰다고. 그렇지 이렇게 해야죠. 범위가 애매한 요렇게. 이렇게 해서 큰다고. 아 중형견이라고 대형견 아니라고. 아, 그래요? 아 근데 이게 공놀이 하면서 되게 부드럽네 얘가. 아 그런가요? 아 이게 그 저는 딱 애들 공놀이 할 때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네. 뭘 보냐면 손을 같이 물면서 노는 애들이 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습관이거든요. 네. 근데 얘는 지금 안전하게 노는 거예요. 되게 혼나죠. 아 이게 장난 치면서 손도 살짝 이렇게 세게 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살짝씩 터치하는데 이러면은 조카들하고 놀아줄 만하죠. 그렇죠. 놀 수 있죠. 아무래도 조카들이 있으니까. 자 여기 있어요 여기. 네, 여기서 아, 살아요. 예, 네. 예. 아, 그렇구나. 3대가 삽니다. 아. 1층에는 부모님이 사시고 2층은 언니 부부랑 조카들이 살고 있고 3층은 제가 올리랑 살다가 최근에 근처로 독립을 했어요. 그러면 저기 자녀분은 두 분? 예, 예, 딸만 둘. 아, 딸 둘. 예, 예. 어, 잠깐만. 그럼 사위가 여기서 예, 살아? 예, 사위가 같이 살아. 완전 행복하시겠네. 부모 마음이 행복한 거 이상으로 힘든 게 더 많죠. 아, 힘들어요? 그건 말도 못하죠. 아니, 맨날 자식하고 손주 보면 어...
아니요. 손주 밥 해줘야지, 빨래 해줘야지, 청소 해줘야지, 공부 시켜야지. 이거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할 일이 아니죠. 아, 또 그런 또. 아, 이거는 말도 못해요. 맨날 맨날 보니까 너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들이 보기는 다 그렇고 농담이고 네. 행복하죠. 행복한데 이제 힘든 게 많아가지고 하는 일들이 네, 있으시구나. 실례지만 직업이 그런. 저는 영상의학이라고 아. CTMRI 그렇게 판독하는 의사예요. 오. 의과대학에서 이제 한 30년 저기 이제 교수로 재직하다 한 32년 만에 정년 퇴직했거든요. 그거 맞아요. 네. 저는 몰랐는데 네, 네. 그 판독하는 전문의가 네. 또 있다 하던데. 네네네. 네, 네, 네. 그죠? 네네. 네. 좀 깜짝 놀랐어요. 네, 네, 네. 뼈 부러지면 뼈 고쳐주고 네. 배 아프면 배 이건 있었지만 네. 엑스레이를 전문으로 네. 보는 선생님이 맞습니다. 있다고? 네, 네, 네.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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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우리 왜냐면 수의사님들 중에도 네, 네. 아 저는 이거 잘 못 보고요 네, 네. 어디 어디 병원 가서 네. 전문으로 보셔야 돼요 네, 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저도 그래서 얘 가끔 다리 사진 찍으면 이렇게 보여줘요 이거 괜찮냐고 아 근데 비슷할걸요? 아 똑같아요 똑같아요 사람이나 개나 저, 그죠? 네 아이 좋겠다 야 니는 저 그냥 아빠가 딱 만져보면 또 어느 정도 알지 않나요? 야, 얘는 얘 뼈다구가 이랬구나 이런 거. 아, 또 그렇진 않아요? 수의사 선생님한테 가야 돼요. 그렇죠? 그때 수의사님 필요하죠? 아니요. 의사가 있어도 안 돼, 사람은. 안 돼요, 안 돼요. 의사도 집에 있는 의사 안 되고 병원 가서 의사한테 받아야 돼요. 열심히 안 해주죠? 그죠? 집에 있으면 열심히 안 해주죠? 그냥 가야 그렇다니까. 돼. 우리 저기 저 딸도 아, 저는 아니고요. 저는, 저는 이제 저기 프랑스 병원에서 생명과학 연구원 하고 있고요. 어, 차이가 네. 뭐죠? 이쪽은 사람을 보는 임상 쪽인 거고요. 아, 네. 저는 보통 이제 동물 실험을 하거나 세포 실험을 하는 전임상 단계의 연구를 아, 뉴스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항상 맞아요. 이렇게 하고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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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강아지 돌연변이 유전자 이런 거 확인하는 것도 다 저희 직업이어가지고 오늘 가운 입고 이렇게 하는 맞아요. 아, 오늘 제가 사실 얘 것도 막 이렇게 실험실에서 혼자 막 확인하고 오라. 이랬었어요. DNA 같은 거 프로필도 어, 맞아요. 보시고 이제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 나 그거 이렇게. 보고 싶다. 아, 어떻게 머리카락 가져오면 됩니까? 혈액이 제일 정확해요. 아, 털은 어딘가 있을 텐데 내 몸 어딘가에. 아이고. 부도콜리를 네. 특별히 입양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던 거예요? 뭐 그냥 아무래도 제가 워낙 내향적인 것도 있었고 이제 현대 사회에는 아무래도 만연하게 우울증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울감도 좀 차오르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집구석에만 있다가는. 계속 너무 침잠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뭔가 끊임없이 내가 해줄 수 있고 내가 원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얘가 원하면 내가 나가야 되니까 그런 계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계속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견종을 너무 바랬어요. 아니죠. 보도콜리 키우시면서 여행 같은 거 가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쵸. 보도콜리 키우시면은 약간 그 보도콜리와 캠핑을 그렇게 되나 봐. 사실 저는 캠핑까지는 잘 못하고요. 캠핑은 못하시나요? 네, 캠핑은 약간 취향이 아니라 대신 보도 견주들이랑 여기 서울 외곽 1시간에서 2시간 반경은 다 그냥 주말에 무조건 나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족 여행으로 이제 해외 여행 갈 때는 꼭 데리고 가는 편이에요. 아, 해외 여행 가세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저 데리고 나가는 게 이제 좋으시는 거고, 저는 얘랑 같이 데리고 나가는 게 좋으신 거고. 야, 그러네. 아니 왜 그러냐면 이렇게 다 컸는데 엄마 아빠랑 여행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막내 딸이에요. 근데 너 걔 될 거면 안 되라고 하면은. 안 가죠. 나도 안 가 이러니까. 여행 어디 다녀보셨어요? 얘랑은 일단 미국도 두 번 갔다 왔었고. 어머나. 네. 미국 갔다 오셨어요? 네. 제일 만만하더라고요, 가기가. 미국 어디 가셨어요? 미국은 가족들이 동부에 좀 1년 정도 있는 계기가 있어서 저도 한 3개월 정도 데리고 같이 갔다 왔었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여행차 뉴욕 가서 이제 또 센트럴파크에 그 오프리시 타임 있잖아요.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 오로지 얘랑 센트럴파크 가서 줄 풀고 놀았던 것만 기억나요. 그랬대요.
그게 이제 새벽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그때는 오프리시타임이라 그냥 다들 돌아다니고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좋았겠다.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도시에서 내가 줄 풀고 있다는 그 해방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여의도를 줄 풀고 걷는 느낌이에요. 또 어디 가보셨어요, 미국? 또 이제 베트남. 베트남. 아, 얘랑? 네. 우와, 좋겠다. 그리고 이제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부모님이랑 같이. 야, 너 크로아티아도 갔다 왔구나. 크로아티아가 너무 좋았던 게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은 보통 개들이 입장 불가하는 데가 많은데 거기는 강아지들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분들도 엄청 많이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치도 너무 좋은데 얘를 데리고 트레킹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해서 크로아티아에서 이제 얘 데리고 이제 이렇게 산책을 시내를 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개 데리고 온 사람은 처음 봤다고 쉽지 않잖아요. 그 개 데리고 온 사람은 처음 봤다고 놀래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근데 유럽에서는 저 전 제 기분일지도 모르겠는데 혼자 다닐 때 그 사람들의 그 눈빛과 개랑 같이 걸어 다닐 때 그 사람들의 눈빛이 전 좀 달랐어요. 걔랑 걸어가면요, 약간 호의적인 눈빛이에요. 맞아요. 나한테 인사는 아니야. 걔들한테 인사는 하거든요. 근데 괜히 나한테 인사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더 환영하는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아 외국 나오면 걔 데리고 다니면은 환대 받는구나. 우리나라는 환대는 못 받는데. 맞아요. 야, 좋았겠다. 근데 얘 성격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성격이 좋나요? 성격은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 좋은데. 크로아티아에서 이제 네. 저희는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한 일주일을 전국을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타고 가면은 저기 세단이니까는 내가 이제 그래도 봉사한다고 집사를 하면 아니 내가 운전을 안 하고. 내가 이제 쟤를 데리고 뒷자리를 앉는 거예요. 한 5시간을 얘하고 앉아 있으려면은 네. 얘는 좋다고 치대는데 네. 나는 솔직히 이렇게 계속 이러자 아버지 딱 계속 치대 이렇게. 아 그래서 내가 그 고생을 한 거는 정말 못 잊겠어. 아니 분명히 그 당시에는 제가 운전을 했다고 좋다 그러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좋다 그래야지. 그래야지. 좋다 그래야지. 운전하는 것도 고된데. 그러니까 나 뒤에 앉아가지고 팔이 자꾸 이러. 5시간 동안 팔 이럴 거 아니야, 그지 아버님. 예, 예. 아 이거 내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기억이 선해요. 아, 그렇구나. 다음에 좀 큰 차를 빌리는 걸로. 또 이제 뭐 얘를 데려가면서 네. 입양견까지 같이 데리고 그때는 두 마리 데리고 갔잖아. 너. 어? 그 무슨 말? 그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 해외 입양 봉사 이동 봉사를 했었거든요. 아, 저 미국 가면서. 네. 어유. 그러니까. 수고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마리 또 내가 끌고 갔지. 아니야, 안 끌고 갔어, 아빠가. 아버님은 원만하면 다 자기가 했대. 아니, 해외 이동봉사 하나도 힘들 거 없고 왜 다 봉사단체에서 심지어 카트비까지 주면서 부탁을 하시니까 다 그냥 그 카트 위에다가 캔넬 놓고 해서 힘들 거 하나도 없었대요. 아니, 차트 이렇게 밀면 밀고 갔다니까 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정이 달라는 거네, 그냥. 아버님도 되게 귀여우시네. 굉장히 귀여우시네요.
저는 해외여행 망설이는 네. 친구들이 좀 많은데 네.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가라고. 가라고. 왜냐하면은 사람은 이코노미석에 앉아서 쭈그리고 가지만 얘네들은 캔넬에 누워서 간다. 얘네 1등석으로 간다. 진짜로 그래요? 저는 그냥 그렇게 맨날 말을 하거든요. 아니 그게 저도 물어봤는데 아니 거기 하나도 문제 없대요. 맞아요. 온도도 괜찮고 맞아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소리가 좀 난대요. 뭐 소리 나는데 그 소리가 기내 소리하고 조금 더 날 뿐 엄청난 차이는 없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캔넬에 잘 있을 수 있는 친구들은 그냥 거기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고.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걔하고 조카들하고 뭐 싸우지. 아 싸워요? 그걸로. 뭘로 싸워? 장난감 갖고 인형 내 거니 얘 거니 침묻 언니 이러고. 조카가 얘에 대한 소중함을 보게. 올리 오고 나서 이모가 자기한테 선물 안 사준다고.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럼 좀 나가라. 출발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말씀은 이래도 간식 제일 잘 주시고 과일 제일 잘 주시고. 예전에 제가 이제 얘가 한 7개월 때인가 발목이 한번 부러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께서 한 3개월 동안 얘를 케어를 해주셨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강아지 고구마 과자를 줘도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줘도 돼 했는데 저는 그 줘도 돼가 하루에 하나? 하루에 두 개? 한 번. 한 번.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주신 거예요. 저도 내가 이제 허용이라고 생각했구나. 그건 프리. 저는 이제 3층에서 요양하고 있으니까 아래 상황을 모르니까 나중에 보니까 얘가 살이 엄청 쪄가지고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지방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와 여기 신기하다. 만져보는 게 아니야. 여기는 이상한데 하면 찍어보는구나. 영상 분석하고. 야 여기 지방층이 이만큼 늘었어. 야. 그래서 정말 한 22kg에서 지금은 16kg로 뺐거든요. 어우 아니 근데 지금 딱 좋아요. 아, 이게 전 좌골이라고 하잖아요. 저 좌골이 이렇게 딱 보이는 게 참 이상적인 몸매. 어떤 분들은 야 말랐다 싶은데 아니야. 딱 좋아. 네. 항상 저도 항상 어머 얘 왜 이렇게 말랐어요 불쌍해 그러 아니라고 수의사 선생님 이렇게 빼라고 그랬다고. 그렇지. 살은 어떻게 빼셨어요 쟤? 살이요 그냥 정말 사료를 반으로 뚝 줄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영 엄청 다니고 양배추 삶아 먹이고. 양배추 많이 먹이더라고. 양배추 배고파서 애가 눈이 뒤집히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행복하겠네. 그 보드까지 산 거 얘기해. 보드. 보드는 뭐예요? 아니, 아 서핑? 아니요 얘랑 할 취미 생활을 찾다 보니까 이제 패들보드가 너무 네. 재밌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막 운동을 심하게 하지 않아도 되고 약간 투어링으로 정적으로 그냥 물 위에 떠있기만 해도 되고 얘도 수영을 좋아하니까 얘 이제 같이 태우고 있다가 또 더우면 얘는 뛰어들어서 수영하고 다시 올라오고 저는 거기서 이제 타고. 한 30년 인생에 처음으로 가진 스포츠 취미였어요. 재밌더라고요. 원래는 그런 취미가 따로 없으셨는데. 네, 그냥 맨날 방에서 책만 보는 게 취미에다가. 정말 요즘에는 뭐 책을 볼 수가 없죠. 얘가 맨날 옆구리 끼고 들어와가지고 놀자고 하니까. 아니 그렇게 변명하면 되겠다. 책을 볼 수가 없어. 공부를 할 수 없네.
얘 키우고 나서부터는 행복하다라는 게 매일인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맞춰줄 수 있고 내가 끊임없이 뭘 해줘야 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행복하고 그냥 행복해요. 그 행복감이 고양된 그 행복감이 사라지질 않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야,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끝이야. 어이구야. 어이, 닥스턴트는 아. 지져야 되는데. 아니야. 안 짓네. 착하다. 얘는 이름 뭐예요? 또치예요. 또치. 예. 왜 사람을 좋아하지? 엄청 착한데요? 아. 어? 이건 뭐예요? 아, 그거 저희 그 가림막 슬라이드예요. 어? 집을 그 설계할 때 네. 계획됐던 거예요. 왜요? 왜요? 쟤네들 좀 이렇게 사람들하고 차단해야 될 그럴 때가 생겨서 여기 두 개, 2층에 두 개, 여기 하나. 어머나, 이건 뭐니? 이거는 닥스턴트끼리예요? 예, 저희 완전 강아지 맞춤집이죠. 아, 지금 너무 이뻐요. 살짝 이렇게 2층이 있는 것도 너무 이쁘다. 여기는 저... 저기 서재. Staring at the ceiling, tossing in my bed. It's hard to get some sleep without these voices in my head. Now I'm in my feelings, and I'm looking for some peace. 아, 중정이 비슷해. 아, 너무 이쁘다. They say that it's all about timing. Well, maybe it's just not my time yet. Time yet. So I will keep waiting, and I will be patient. Cause I know that one day it's all gonna click. I'm so close to breaking, cause nothing is changing. But I know that I've come to... 방은 2층으로만? 방은 이제 침실은 다 2층. 그리고 지하는 지금은 제 작업실에 들어와 있어요. 네. So I will keep waiting, and I will be patient. I know that one day it's all gonna click. I'm so close to breaking, cause nothing is changing. But I know that I've come too far just to quit. And when I look back in 10 years, all the blood, sweat, and tears will be worth it.
이분이 여기 이사 온 지는 얼마나 됐어요? 저희 10년 됐어요. 그러니까 5월이면 10년 돼요. 어, 근데 집이 굉장히 세련됐네. 아, 그래요? 어디 앉을까요? 저희 저쪽으로요.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갈까요? 네. 아니, 어머니, 나 저 집 짓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네. 근데 이 집 딱 보고 와 진짜 이쁘다 와 좋다 이랬는데 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짓게 되신 거예요? 일생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어떤 변곡점이 되는 시기가 몇 번이 있는데 입시가 끝났을 때가 그때가 또 아닌가 좀 싶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어떤 변곡점이? 아니 그 전에 가족의 변곡점. 그러니까 뭐냐하면 그 전에는. 애가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쉽게 이사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는 참고 있다가 내가 평생 살 집인가 했는데 아 그냥 아니더라고요. 여긴 아니에요. 어허. 네, 그래서 완전히 외진 전원주택은 조금 제가 그 용기가 안 나고 네. 그러고서는 막 검색을 했더니 판교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판교 거기 주택단지가 있는데 한번 가볼까? 그러고서는 내비를 찍고 제가 그냥 무작정 와봤어요. 여기 있다고 와서 딱 서봤더니 어머 뒤에 산이 있고 앞에 저기 운중천이 있다는 거는 그 배산임수. 그렇죠. 그렇죠. 그게 배산임수. 바로 배산임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저희가 입주를 했죠. 토속신앙 이런 것도 좋아하세요? 아니 저는 토속신앙은 아니지만 그 풍수지리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저게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전공이 동양화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얘 어디 갔죠? 모르겠어요. 또치야 어디 있니? 사람 구경 엄청 하는구나. 또치야, 일로 와봐. 또치 일로 와봐. 이 색깔이 참 이쁘다. 대플이에요. 얼룩덜룩한 점박이요. 너무 이쁘다. 검정색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검정색 닥슨트가 많죠. 네. 저희가 닥스훈트만 세 마리째가 키우거든요. 근데 첫 번째 아이가 블랙탄 까만 아이였어요. 걘 이름이 뭐예요? 걔는 흑구였어요. 두 번째가 기다니 장모 누런색. 어허. 세 번째가 데플. 데플. 네, 또치예요. 또치. 예. 우리 저 닥스훈트만 이렇게 세 마리를 길러보셨는데 네. 이 친구들만의 뭐 특징이나 매력이 있나요? 있죠. 어떤 게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쟤네도 그 지랄견에 들어간다고.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네. 이야. 저희는 여기 집에 곳곳에 개의 흔적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뜯어놓은 흔적. 네. 1차로 저희가 이제 여기 커튼을 갖다가 쫙 달았는데 하나 걸레를 만들고요. 양장봉 책만 보면 다 뜯어요. 그건 참 애들이 다 좋아해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네. 소리를 한번 질렀어요? 아니, 울었어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굉장히 유머러스하잖아요.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약간 좀 얼토당토 없이 지만 재밌어요. 하도 코어지만 그게 재미인 것 같아요. 맞아. 재밌고 그러면서도 또 반전으로 다정해요. 맞아, 다정해요. 네, 굉장히. 이렇게 있으면 몸 싹 비벼대고. 언제나 붙이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맛을 하면 다른 견종은 심심하죠. 그 매력에. 야, 우리 어머니 강하시네. 아니 어쩌다가 닥슨트를 이렇게 키우시게 된 거예요? 3대면은 저희가 2000년부터 키웠어요. 2000년 그러겠구나. 네. 그때 어떤 계기를 키우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0살 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네요. 네,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아드님 한 분이세요? 예, 하나예요. 외동이시구나. 네. 근데 어느 날
우리 충무로에서 개구경하러 가지 않을래? 그땐 충무로가 있었어. 그쵸. 그래서 거기 가기 전에 약속을 단단히 하고 갔어요. 알린다. 가서 데리고 가자고 하면 안 돼. 우리는 구경만 하러 가는 거야. 그러고선 갔는데 제가 데려왔어요. 엄마가? 네. 너 구경만 하는 거야? 갔는데 어머! 어머, 인형이 하나가 막 오더니 쟤를 데리고 가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닥스훈트가 그렇잖아요. 엄청난 에너지. 아유, 저 짧은 다리로 쉼없이 움직여요. 그렇죠. 근데 그게 시작이죠.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가 그 당시에 에너지가 걔보다 더했어요. 주체를 못할 그런 정도였는데 딱 수준이 맞았었어요. 잘, 그때. 잘 어울렸어요. 네. 잘 맞았어요. 네, 정말 그냥 동거동락했었거든요. 그렇구나. 네,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예, 예, 예. 저희 아이가 정말 그 어릴 때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혼자 자란 데다가 그 막 에너지가 넘치고 그러고서는 다른 사람 감정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데 저는 그 강아지를 키우면서 얘가 참 다른 그러니까 제3자의 그런 감정을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쟤는 밥만 먹고 오줌만 잘 싸도 칭찬을 받는데 왜 나는 다른 거를 해야지만 칭찬을 받냐고 그래서 그런 감정. 그냥 혼자 있으면 그런 것도 잘 못 느끼잖아요. 그쵸. 뭐 그렇기도 하고 엄마한테 혼나고 막 울고 있으면 그 개가 가고선 그 눈물을 핥아줘 그러면은 일부러 더 얼굴을 다 갖다 대고 없는 눈물을 더 막 짜내는 그런 모습도 하여튼 봤었고 하여튼 어릴 때 참 같이 재밌게 잘 지냈었어요. 그런 모습 보면 더 좋으셨겠다. 그럼요. 몸과 마음이 이렇게 건강한 청년으로 자란 거는 많이 정말 상당 부분 강아지를 키웠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어디 계세요? 저희 아이는 지금 미국에서 저기 석사를 하고요.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아니 테크노밸리도 아니고 그죠? 실리콘밸리요? 멀리 갔어요. 테크노밸리 있는데 그러게요. 좋은 데 갔네요. 네. 거기서 어떤 거기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어요. 멋있다. 나중에는 한국에 오신대요?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 아직은 몰라요. 그거는 개의 마음이죠. 어머니 그리우신가 보다 아드님. 그럼요. 그쵸? 네, 보고 싶죠. 근데 그건 엄마 마음이고 그 남자아이다가 보니까 제가 좀 연락하는 것도 조금 좀 주저스럽고 좀 그래요. 그런데 톡이나 그런 거를 해도 그치.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할지 약간 좀 알아서 잘 안 받고 그러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요새 뭘 먹고 사니 뭐 집은 잘 치우고 있니?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답변하기 되게 힘든 그쵸? 거네요. 많이 씹혀요. 그런데 우리 또치 사진을 보내면 즉각 답이 오잖아요. 뭐라고 와요? 가끔은 감사하다고 오고 지금은 기분이 어떤 거 같다는 둥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하나 보내봐요. 지금이요? 지금 하나 보내봐요. 답변 오나 안 오나. 네. 또치야! 또치 어디 갔니? 일로와. 너 사진 좀 찍어서 형한테 보내주자. 또치야! 일로와. 또치 일로와. 세상에. 일단 사진을 보내볼게요. 네. 왔어요? 크크크 왔어요. 크크크 왔어요? 크크크 왔어요? 뭐 하나 전화 한번 해보세요, 언니. 지금 한번 전화 통화. 한번 해보세요. 여보세요, 재영이니? 들려. 들려? 예, 지금 우리 집에 강형욱 저희 훈련사님이 오셨는데 너 한번 얘기 좀 해볼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 어머니랑 같이 있습니다. 아니 저 우리 저 네. 또치 이렇게 착한 딱순투가 있나? 너무 착해요. 지금 착한가요?
아직 본색을 안 드러낸 것 같은데. 거기 생활은 좀 어때요? 어머니가 맨날 연락할 때 저 크크크 하고 답 일시불 한다고 그러시던데. 제가 그렇게 많이 일시불 하나요? 저는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해외 나가신 분들이 그 가족도 가족인데 자기 강아지가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연말마다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사실 개를 만나려는 목적이 제일 큽니다. 엄마 되는 게 아니라 개를 만나려고요? 아니 저 샌프란시스코 그쪽이라고 하셨는데 그쪽에 있는 강아지들은 정말 행복하게 지내잖아요. 맞아요. 여기가 진짜 개들 살기엔 천국이죠.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개들 볼 때마다 저희 개 생각이 진짜 많이 나요. 아니 저 샌프란시스코 가면은 또치 즐거워하겠죠? 아우 엄청 즐거워하겠죠. 여기 날씨도 그렇고 진짜 개들 살기엔 천국이라 한국에서보다 아마 산책은 아주 질리도록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한국에서 같이 있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도 크고 엄마한테나 강아지한테나 그런 마음이 크다고 얘기하고 싶네요. 혹시 강아지랑 이렇게 쭉 커오면서 어떤 좀 아 난 그래서 좀 다행이었다 아니면 이런 게 좋았다 이런 게 있으셨어요? 제가 일단 외동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형제가 없었는데 근데 가장 가까이서 이제 살 맞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있었다는 게 저는 되게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를 사랑하는 법을 제가 그 강아지 덕분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되게 저한테 그냥 정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되게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통화해 주셔서. 엄마한테 인사하세요. 네. 그래. 그러면은 너도 잘 쉬고 엄마 녹화 잘 할게. 응. 녹화 잘 하시고. 그래. 뭐? 뭐라고? 뭐라는 거야? 뽀뽀 한번 해줘. 뽀뽀. 엄마 뽀뽀. 사랑해요. 엄마 뽀뽀 한번 해. 사랑해요? 야 처음 듣네. 그래 들어가. 네. 아이, 덕분에 근데... 영상 통화했습니다. 아 영상 통화 잘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 영상 통화 해야지. 어머니 저 아들을 잘 키워서 실리콘밸리 보내려면은 개를 키워야 되겠네요. 아마도 그렇지. 아유, 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오늘 딱스치 얘기 잘 들었네요. 가보겠습니다. 네, 네 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갈게요. 네. 아이고야. 가볼게요. 네. 네, 들어가세요. 그럼 살펴가세요. 네. 네, 들어갈게요. 네. 가족일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뭔가 놓게 되고 옆에 사람도 놓게 되고 놓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면 그런데 그런 가족들의 손과 손 사이에 어떤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게 강아지이지 않을까 싶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뭐 더 좋게 만들어주고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잡아주는 역할이 걔이지 않을까 싶어요.